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 연구소의 전문가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6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1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함께 보실 종목은 신풍제약이라는 기업이고, 코드번호는 019179입니다. 자, 신풍제약, 다음 주는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계속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치기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대부분 좀 지치셨을 거예요. 자,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은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음 주에는 조금 특징적인 움직임을 좀 우리가 좀 기대했던 움직임을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하단 부분 61선 여기 있잖아요. 61선 여기 녹색깔 선에서의 지지를 받는 흐름을 그동안 계속 보여줬었어요. 좀 이게 좀 다가와 주면은 또 벌려지고 다가 좀 좁아지면은 벌려지고 이런 식으로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21선이랑 61선이랑 지금 좀 다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좀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61선이 좀 올라가기 위해서 22평선이 살짝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기 위해서 61선이 좀 올라가기 위해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좀 강제적인 지지 구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강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밀어 올려 버리는 거죠. 61선이 밀어 올려지거나 아니면 이탈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61선은 이렇게 쭉쭉쭉쭉 살살살살 올라가면서 이 주가를 강제적으로 밀어 올려 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런 것처럼 여기도처럼 여기 이런 식으로 좀 움직임을 보였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좀 다음 주쯤에는 좀 이런 움직임을 한번더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강제로 때때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주식을 좀 종목을 주가를 좀 강제로 61선에 밀어 올려 버리면은 오히려 탄력을 받아가지고 이탈하지 않고 뭐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에는 강제적으로 주가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런 좀 기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약간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통상적으로 22평선이 62평선을 좀그 지지를 받을 때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62평선이 22평선 여기 노란색 선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21평선이 이렇게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6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와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뚫어버리는 거죠. 그럼 주가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가 뚫어버리니까 강제로 주가도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약간 이런 통상적으로 22평선을 뚫는 이렇게 맞닿는 부분에 이런 부분에 통상적으로 이탈을 하지 않으면 이탈하지 않으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겠죠. 한 템포 쉬어가겠다. 그러면은 이 지지 구간까지는 여기 한 템포 쉬어갈래? 아, 지금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보인다면은 여기 지지 구간까지 이탈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넓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세 분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을 하는 그런 움직임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는 이렇게 좀 지금 61선 편이 60일 이동평균선 이런 식으로 좀 올라와주고 있고 2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이런 추세로 좀 가고 있는데 다음 주 1, 2, 3, 4, 5 이런 식으로 주가가 좀 여기서 이렇게 좀 여기서 좀 저항 구간을 좀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움직임이 좀 다음 주쯤에는 좀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을 일단 기술적인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른 건 없어요. 다른 이슈들이 안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답답한 그런 상황이죠. 일단 뭐 SP8203이나 해가지고 뇌졸중 신약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임상 결과가 좀 나올 것이다. 라이선스 아웃을 추진을 하면은 마일스톤을 수령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도 하죠. 마일스톤을 수령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금 그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서나 뭐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마일스톤 수령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신풍제약도 뇌졸중 신약에 대해서 임상 결과가 내년 그어좀 하반기 하반기부터 내년 초
내년 초쯤에 이런 결과가 좀 나와주면, 이런 기대감이 또 동반될 수 있다라는 부분. 무조건 피라믹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치료 효과가, 피라믹스의 치료 효과가 덱사메타손보다 유망하다는 소식이 논문, 뭐 그런 얘기들도 좀 나와주고 있지만은, 임상 결과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뇌졸중 신약에 대한 마일스톤,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보자. 그런 부분들을 좀 기술 협의, 지금 협의도 진행한 바 있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슈들이 뭐 다음 주에 나오지 않더라도 일자는 어찌됐건 지금 시장이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쯤에는 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특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좀 해보자. 60일선에 좀 돌파를 해주면서 우리 15만 원 부근도 한번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아요. 이 15만 원 부근. 60일선 편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20일선 이렇게 주가를 강제로 좀 밀어 올려버리면 15만 원 부근. 이제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15만 원 부근. 여기서부터 한 번에 돌파를 또 해준다 그러면은 우리 20만 원까지도 갈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그 15만 원 부근을 강제적으로 좀 기술적으로도 밀어 올렸는데 15만 원 부근을 돌파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60일선이 꾸준하게 좀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또 여기에서 또 방향성이 또 결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특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지 좀 15만 원 돌파하지 못하면은 또 이후에 또 기술적으로 좀 이런 식으로 좀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그런 부분에서 포인트로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슈가 지금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이슈가 지금 뭐 깜깜무소식이에요. 어떤 이슈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답답하실 겁니다. 뭐 이때야 자사주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라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대감은 동반이 되고 있는데 이슈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한달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는 주가가 또 상승을 해줬으니까 좀 참으실 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자사주로 매각을 하는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또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특히나 더 지금 지루하시고 뭐 그러실 겁니다. 시장도 나쁘지 않고 있고 이런 뭐 악재라든가 그런 것은 나온 것이 없으니까 조금 터질 때까지 여유롭게 좀 지켜보자. 그런 부분에서 좀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단기 추천 종목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하셔가지고 이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시는데 여기 2020년 무료 종목 추천 종목 여기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그런 내역들이 확인되십니다. 자, 저희가 여기에서 10월 30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에서 이 게시판에 들어와 보시면은, 자, 우리가 장전에는 우리 7시 50분부터 댓글로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어떻게 이제 리딩을 드리는지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나서, 장전에는 7시 50분. 자,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아셔야 될 부분들 이렇게 좀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부터는 노란풍선 현재가 2800원 기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21,400원, 그리고 손절가 2만원, 그리고 9시 1분에 박셀바이오 현재가 37,900원, 1차 목표가 37,900원, 손절가 36,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참 좋은 여행을 현재가 6,000원 기준에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6,680원, 손절가 5,7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출발을 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박셀바이오 1차 목표가 돌파. 돌파 후에 추가 상승 중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차트 그림과 같이 차트와 같이 좀 안내를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고 추천 이후 8% 정도 상승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박셀바이오 수익 축하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참 좋은 여행도 9시 3분에 최고가 6,200원으로 1,500%가 달성. 자,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 노란풍선도 최고가 21,850원에 1,500%가 달성했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이 모두 이제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면서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니까 무리해서
하지 마시라고, 많은 돈으로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좀 안내를 자세하게 드리고, 우리 시장에서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도 댓글을 통해서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흐름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이렇게 게시판 통해서 계속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 자, 이렇게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도 좀 빠르게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추천주들 이후에도 2,000억 평가를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게시판을 통해서 수익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